이 시간에는 우리 장식용으로 쓰이는 아주 커다란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게 아주 괜찮을 거예요. 큰 풍선을 이 끝과 끝을 아까 그 꽃 만들 때와 똑같이 끝과 끝을 이렇게 묶어주셔요. 색깔이 다른 걸로 해가지고 또 묶어주세요. 그리고 중앙을 이렇게 같이 돌려주세요. 여기도 중앙을 돌려주세요. 두 개를 나란히 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을 같이 대서 또 돌려주세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반대편으로 색깔이 반대편으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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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어주시면 돼요. 네 개를 나란히 해가지고 자, 꽃 만들 때처럼 눌러가지고 돌려주십니다. 이걸 360도를 돌려야 색깔이 이렇게 잘 배합이 잘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초록색을 만들 때 뒤에서 한 8cm, 9cm 만들고 중간쯤에 한 여기서 한 30cm 되는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잎을 두 개만 만들어주세요. 두 개만. 그 다음에 끝으로 몰아서, 네.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큼직한 꽃이 되기 때문에 이게 행사장에